안녕하세요. 고추 비닐 멀칭 전에 진즉 이렇게 했더라면 고추 농사를 더 대박나게 했을 텐데 올해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지금 석회를 뿌리고 일주일 뒤에 퇴비를 뿌려서 잘 경운한 다음에 2주 정도 지난 뒤에 지금 복합비료 이렇게 복합비료하고 또한 살충제 또 붕사를 처리해서 지금 노타리를 깊게 쳐가지고 두두경성을 딱 해놨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고추농사 정말 잘 또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비닐멀칭 전에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 사용하는 이러한 아파치 살충제는 군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데 그 군뱅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땅속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밑거름과 함께 충분히 경운을 한 다음에 물 형성해놓고 비도 마치고 이렇게 공기 중에 가스도 날아간 다음에 비닐멀칭을 하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비닐멀칭 전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보통 살균제나 살충제를 또 처리를 하거든요. 그때 처리한 것은 바로 곰팡이류에 필요한 그러한 살균제 또 역병이라든지 탄저병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. 그래서 역병에 필요한 그러한 살균제 또 진딧물에 필요한 살충제 또는 탄저병에 필요한 살균제 이러한 것 등은 바로 비닐멀칭 전에 위에다가 혼합을 해서 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골고루 낱낱이 쭉쭉 이렇게 뿌려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딱 뿌려주신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바로 이 점적한수 이 토양은 양토이기 때문에 물빠짐이 너무 잘 돼요. 잘 돼서 물을 가끔 관수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물호수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스프링클러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점적 테이프를 지금 여기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점적 테이프는 구멍이 나 있는 부분과 구멍이 나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설치 이렇게 놓을 때 구김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구멍이 난 부분 위에를 위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. 뒤집어서 해놨을 경우에는 물이 밑으로 빠지기는 쉽겠지만 저 찌꺼기가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적 테이블은 하늘을 보게끔 위쪽을 보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클립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맨 양 끝에는 단단한 것으로 고정을 딱 해주시고 중간은 이걸로 몇 군데 해놓으시면 움직이지만 않게끔 해주시고 이제 비닐멀칭을 해주면 되거든요. 그러는데 이게 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추 유공 비닐을 덮었을 때 중앙에 고추 심을 때가 이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이동이 가능해요. 이렇게 안에서 조금 손으로 밀고 고추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농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료라든지 양을 말씀 안 드렸는데 매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여기 뒷면에 돼 있으면 그거는 300평당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그 양 나누기 300평 내가 재배하는 면적을 곱해주시면 내가 필요한 양이 나옵니다. 그렇게 모든 것을 계산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둑 형성 후에 이제 비도 마치고 일주일 이상 지났을 때 비닐멀칭 전에 이러한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비닐멀칭을 딱 해줘요. 딱 해준 다음에 이제 1주 뒤라든지 아니면 2주 뒤에라든지 내가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시기에 고추 정식을 하시게 되면 병충해가 적은 그러한 그 고추 농사를 할 수 있어서 훨씬 풍작을 이루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.